자, 이평선의 성질 중에 이렇게 이격이 크면요, 이격을 좁히려 가려는 성격이 있어요.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단기 낙폭이 과대했고, 5일선 돌파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속 매도, 뭐, 크게 수익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수익 챙기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매도 때리다가 매수하니까 올라가네? 하하, 참. 그죠? 요거는 욕심 안 부립니다. 트레일링 스탑 그냥 걸어놓고, 그냥 본전에서 끊기면, 그냥 내거 아닌 거고요. 올라가면 좀 제법 올라갈 거 남아있어요. 트레일링 스탑. 스킬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일링 스탑 걸었다는 건 칼손절 걸었다 이거죠. 올라가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응? 좋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끊는 데는 다 이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좀 빵빵빵 치고 가면 여기까지 취하는 거고요. 여기 1번 봉에 60일선에서 끌적대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척 하다 다시 팩 빌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끊어버립니다. 지금처럼 변동성 심할 때는 초단타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추세를 내가 제대로 잘 잡았다면 몰라도. 이게 지금 역추세거든요. 역추세는 짧게 끊어라. 이게 제, 매매의 중요 기준입니다. 추세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좋은 자리에 잡았다면 조금 끌고 갈수 있지만 이 이격 좁히러 가는 거 이거는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빵빵빵 이렇게 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다가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립니다. 자, 가다가 빵빵빵 치고 간거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크게 스트레이트로 밀렸는데 빵빵빵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수익을 쭉 취하는데 이거 다 포인트 제가 수익 취했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도 때렸어. 왜? 21권역이니까 자 여기서 매도 손절 아까 손절 이야기했는데 손절하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평선 깨졌죠. 그래서 여기 무너지니까 손절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빠지는 것 같아서 매도 전환했습니다. 스위칭. 그리고 챙겨 먹고 여기 반등하는 것다 먹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손절은 새로운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지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 지지권이어서 여기 한번 들어갔죠. 여기야. 하나 들어가고 여기 밀려도 60일 지지권이니까 두 개로 분할 매수하겠다 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손절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매도 따라가고 여기 지지권이라고 줄이 딱 꺼져 있죠. 지지권에서 과감하게 다시 매수 이거 딱 취하고 그리고 여기 매도를 때렸거든요. 왜? 20일에 저항권이니까 근데 이거 뭐 요새는 이평선을요 줄넘기 하듯이 그냥 들락날락 그려버립니다. 이 봐요 그죠? 여기도 지지권인데 팍 무너뜨리고 여기 저항권인데 팍 들어 올려버리고 그래서 잘 대응해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못 가는 듯해서 그냥
짧게 끊고 넣는 거죠. 자, 그 근거는 자, 이평선의 저항권이라서 앞전 방송에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죠. 요거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못 가는가 보다. 그죠? 5분봉보다 더 짧은 게 1분봉이니까 1분봉에서 세부 상황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엊그제처럼 빵빵빵 치고 가야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기 좋은데 가다가 희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거래량, 이 거래로는요 여기 못 갑니다. 여기 봐요. 거래가 훨씬 많죠. 반등해낼 때 이 거래가 여기 위로 거래가 빵 써야 이걸 빵빵빵 치고 가는데 그만큼 매수 쪽으로 들어붙은 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규 매수세 별로 없고 이 하락에 베팅한 애들이 놀래서 던지는 애도 차익 실현도 적었다 이겁니다. 이 거래가 이렇게 작다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간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절할 자리 손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포인트 잡아서 들어간 자리에서는 또 수익 내고 하면 손절 부분만에 훨씬 편한데 끝까지 본전 올 때까지 버티죠. 더 많이 하기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꼭대기에서 물렸다 쳐요. 그죠? 여기 지금 폭이 상당한데 140티 가까이 빠졌어요. 아까 여기 구간인가가 100포인트 100티 구간이었는데 그럼 여기 만약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지금 여기 반등한 듯 해도 지금 거의 100티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전 올 때까지 절대 안 팔아면 만회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기 고점이라서 여기 이래가지고 밑으로 만약에 완전 밀려버리면요 내가 산 자리가 완전 뭐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이렇게 내가 여기 돌파한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만약에 추격 성향으로 돌파형 스타일로 따라갔다면 시나리오가 벌써 여기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만약에 무너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시나리오 세우고 이렇게 음봉 무너질 때 던져버리고 반등하는 듯하다 밀리는 이런 부위에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 들어가면서 좀 챙기고 그리고 좀 전처럼 오일선 돌파한다 싶어 매수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 예시처럼 강하게 반등해버리면 만회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케이스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끝까지 들고 있으면요 완전 잘못하면 오늘 끝장나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밀려버리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 방송은요 이격이 크면 이평선 간에 이격이 크면 이격을 좁히러 간다 그거 노리고 5일선 돌파할 때 양봉에서 음봉 말고요 매수하는 매매 기법도 한번 예시로 드려봤습니다. 자, 뭐 수익이 크다 작다 이거 개념치 마시고 아 포인트 어떤 포인트 짧게 끊는 데는 또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손절할 거 하고 포인트 넣을 때 매수매도 잘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특기였습니다.